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적용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일 때 생활 속 거리 두기인 1단계가 적용되며 1일 평균 10명 이상이 일주일간 이어지는 경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 단계 조정과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결혼식장,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으로 1단계에서 500명 이상 축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겨울 축제를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지역 축제 개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해도 모든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고 축제 중에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전파의 위험이 높다며 비대면 축제 진행을 권고했습니다. 또 개최를 하더라도 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홍천군 동면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2동 12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난로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며 예배당이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불이 크게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15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 운영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의 선도 학교로 지정되고 2022년 신입생부터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철원에 기부된 민간 장학금이 3억 4,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철원군은 철원 장학회를 통한 기부금은 지난해 3억 800만 원에 이어 올해 3억 4,100만 원 등 최근 4년간 11억 6,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철원군은 철원 장학회에 올해 25억 원을 출연해 생활비 장학금과 저소득층 대학생 거주비 지원 등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5회 홍천 사과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홍천 사과 온라인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프로그램을 마련해 홍천 사과와 추억을 나누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축제 현장을 담은 사과축제 사진 공모전과 미술작품전, 경품 이벤트로 홍천 사과 사행시, 천년 홍천의 행운, 그리고 홍천 구경 인증샷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시행 중인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군은 지난 5월부터 나라사랑카드로 지역에서 결제하는 군장병들에게 사용금액의 30%를 화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총 4,200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급된 상품권은 전액 화천에서 재소비돼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현재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는 특별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철불의 전시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37일 동안 휴관한 것을 고려한 겁니다.
불심기 뗀 쇳물 강원철불 특별전은 강원도에 남아있는 철불만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입니다. 지난 60일간의 전시 기간 중 관람객들은 철불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성된 전시 공간에 많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